자, 8월 2일, 7월 31일 어제죠. 자, 어제 수익을 냈던 회원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회원님은 암지님입니다. 암지님.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 카페 주소를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 암지님인데요. 암지님. 자, 암지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이분 또한 저희 카페의 주식 카페 회원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바닥줄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붉은 태양의 지금 실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죠. 전업 투자는 누구나 다 배우고 싶은, 평생 직장으로 배우고 싶은 그런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도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다 보시려고 하면 메인 공지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쭉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의 암지님 수익률이요,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없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자, 이 교육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생인데 지금 실전 투자를 하면서 7월 12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단 한 번도 손실 내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뭐 3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22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암지님 아주 굉장히 영특한 친구입니다. 자, 30대 중반 정도 됐고요. 저희 카페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자, 미래에 내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평생 직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평생 직장인 세월이 아니지는 이제 오래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선물,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이 선물 시장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매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터득을 하게 되면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암지님 어제 수익률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형님이 크루드 오일로 바꿔주신 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을 제가 중간에서 한번 바꿔줬거든요. 자, 나스닥을 하다가 크루드 오일을 보니 여유가 생기고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나스닥이 크루드 오일보다 변동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크루드 오일을 보니까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크루드 오일로 어제 제가 바꿔 드렸는데 거기에서 190달러를 벌어 가지고 22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꾸준하게 단 하루도 손실을 내지 않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도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자, 이 암진이처럼 선물 옵션이 여태까지 정말로 무서운 줄 알고 단 한 번도 쳐다도 보지 않다가 우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붉은 태양님이 강력히 권고해서 너희들이 이 해외 선물을 모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해외 선물을 모르면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다.
자, 해외 선물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시장에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암지님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그 코치님입니다. 자, 코치님인데 저한테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사인이 담긴 것을 저한테 선물로 며칠 전에 보내줬는데 저희 집에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는 뭐 그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카페 암지님이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물 귀중한 선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암지님 이렇게 매일 30만원 20만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을 늘리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비결을 지금 터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 5일째 근무가 정착이 된 지 벌써 몇 년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생활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6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내가지고 들어오셔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비밀병기를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비법을 배우실 수 있고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 010-2173-5680 붉은 태양 제 핸드폰 번호고요. 아무 때나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쪽지로 구체적인 사연을 적으셔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분은 제가 방송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